최고의 맛부터 한번 볼게요. 최고의 맛은 하이트진로 선정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하이트진로 상품을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구매하지 않았다라고 하실 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한 분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네, 소주와 맥주를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흐름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상품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소비하는 층이 너무 두껍고 넓이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가격이 인상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가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하이트진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번 주 나온 이슈를 보면 그 소주 원료인 주정 가격을 7.8% 인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3-4% 오는데 가격 인상은 10%, 15% 적어도 한 7-8% 이렇게 옵니다. 서민분들 입장에서는 아 참 살기 힘든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을 만약에 올리게 되면 바로 수익 개선이에요. 그거는 그죠? 500원 올리면 500원어치 수익 개선이에요. 그걸 통해서 판매가 급감하면 안 좋지만 이 소주나 맥주 같은 경우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서 이제 안 먹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물론 하이트진로가 지금 본격적으로 소주 맥주 가격을 쫙 올리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재추진 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하이트진로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왜? 소주, 맥주는 어디서 많이 먹어요? 물론 집에서도 많이 먹지만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많이 먹잖아요. 지금처럼 9시 제한이면 소주와 맥주의 소비가 좀 줄어들겠죠. 앞으로 뭐 10시든 12시든 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소주, 맥주의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하이트진로의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사를 보니까 캔맥주 용량을 좀 확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캔맥주를 보면 355ml, 500ml 이렇게 두 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격차가 150ml 좀 크니까 좀 뭘 먹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번에 신제품으로 400ml랑 463ml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신제품을 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이트진로가 뭐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소비자의 폭을 넓혔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이트진로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안정적인 실적, 그 다음에는 뭐죠? 네, 배당 매력입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예금 금리는 몇 퍼센트예요? 뭐 많이 받아봤자 2. 몇 퍼센트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끔 특판 나와봐야 3%, 4%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즘에 배당 많이 주는 종목군들은 보통 배당 수익률이 4%, 5%, 6%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도 비교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고 실적의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류 판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주류 같은 경우는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이번 주 저가 매수가 쫙 들어왔는데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 양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보실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단기에 바닥에서 이렇게 우뚝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기다려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대비한 3에서 5% 정도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천천히 매수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하이트진로는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갑자기 성장성이 막 크게 부각돼서 급등하고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접근하실 분들은 최소한 투자기간 6개월에서 1년, 2년 이 정도는 보시고 접근하실 분들만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